안녕하세요. 저는 시흥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이곳 시청에 있는 시의회에 방문해서 모의의회 활동을 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곳 시청에 와 시민연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가 다소 특별한 봉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들을 준비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 첫 좌충우돌 재자연성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5살 때부터 시흥에서 살았기 때문에 약 12년 6개월 정도를 시흥에서 거주 중인 것 같네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시흥에서 살았는데 사실 시흥에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는 차세대 외교관 스쿨에 입학해서 시흥시의 지역학 등 시흥에 대해 심도 있는 수업을 듣고 제가 사는 곳인 시흥에 대해 체계적이고 네,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쌓고 아무래도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해외 봉사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갔던 곳은 베트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환경정리를 함께하고 밥차 봉사도 하고 벽에 예쁘게 페인트칠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어렸지만 봉사에 나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마 그때부터 나눔이라는 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중학교 1학년이 되고 3년 안에 봉사시간 6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했습니다. 내신 점수에서 아주 중요한 30점이라는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길가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워보는 등의 봉사를 했었지만 그 봉사를 통해 별로 보람을 얻지는 못했어요. 아마 그 봉사가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했던 거였기 때문이었겠죠.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일로 봉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제 자신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일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나니 여태까지 제가 즐겁게 배우고 있었던 바둑이 떠올랐고 재미를 나누면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 바둑을 봉사와 융합하고 싶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친구들과 바둑봉사단을 결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흥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협조를 받아 연간봉사 또한 계획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팀을 짜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의 영역에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막연하고 막막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바둑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힘들다며 포기하는 친구들 또한 생겨났고 저도 주변의 유혹들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가까스로 세부 사항까지 조절하는 데 성공했고 힘들다며 포기했던 친구들과 동생들을 격려하고 회유하며 저는 다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말마다 어르신들께 바둑을 가르쳐드리기 위해 복지관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앞에 굳건하고 단단한 벽이 나타났던 것이었는데요.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느낄 수 없던 어색함과 이 낯선 느낌 바로 세대 차이였습니다. 그쵸, 네. 바둑 봉사를 처음 나갔을 때 저를 처음 보시던 어르신이 저에게 하시던 말은 에이 어린 것들에게 뭘 배우냐 이거였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제 바둑 실력은 공인 아마 5단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풋내기 실력과 제 실력과는 지금의 제 실력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때는 제 실력이 정말 한창 쑥쑥 오르던 전성기와도 같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전 어깨에 힘을 꽉 주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어르신께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머리로 망치를 한 대 꽝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좀 나쁘기도 했었지만 제가 제 실력만을 믿고 너무 까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다가갔나? 내가 봉사의 기본을 잊고 자만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알아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위해 제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려 했죠. 정말 기본기가 부족하셨던 어르신들께는 기초 지식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렸고 기력이 세셨던 그런 어르신들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뒀으며 바둑이 끝나고 복귀를 할 때도 정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가 바둑실을 환기시키고 바둑판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건 의미 없어 라는 친구의 말에도 고집스레 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서 우러났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겠죠. 잘 안 풀릴 때는 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어르신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지시더군요. 저를 시큰둥하게 쳐다보서 어르신들도 저에게 마음을 열으시고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리다고 무시하시던 그 어르신들도 저에게 이런저런 기보를 물으시고 끝난 대국에 개가 정리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무척 기뻤습니다. 진심을 막을 병은 정말 존재하지 않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자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보여줄 수 있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처음 1년을 계획해둔 봉사였지만 어르신들의 성원과 후배들의 열정에 힘입어 벌써 4년째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첫 1년은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봉사할 수 있어 좋았고, 2년차에는 격동의 시절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인생담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재대립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군대 이야기, 그리고 6.25 이야기까지 정말 수도 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하하호 하면서 웃기도 했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대화를 통해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생긴 것이죠. 성적과 대인관계로 인해 고민이 한창 많던 저에게 어르신이 저에게 난 우리 스승님을 믿네, 그러니 힘내시게 라고 던져주시던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눈물을 훔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다가가기 조금은 망설여지셨던 어르신들이 이젠 저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지원가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3년차에는 절 따라 함께 봉사하고 싶다며 연신 질문을 퍼부어대는 후배들 보는 것이 좋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차가 끝나고 4년차가 됐던 그해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재능나눔 봉사상이라는 영예로운 것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노력은 증명받는 아주 값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 친구가 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거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솔직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달콤하게 늦잠도 자고 친구들과 게임을 할 수도 있었고 웹툰을 볼 수도 있었지만 시니어 대회에 출전하시겠다는 어르신을 위해 전술을 공부하고 가르쳐드리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봉사가 만약에 의무적인 것이었다면 그 친구의 말처럼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르신들의 정열적인 에너지와 저에게 보여준 무한한 애정 덕분에 저는 즐겁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만 해야 하는 빡빡한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이 봉사라는 것은 저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받은 관심과 애정과 응원을 생각하면 이 봉사의 가치는 감히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것들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빨리 일어난 덕분에 그만큼 더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고,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하는 걸 포기한 대신에 바둑을 배우는 그 자체의 즐거움과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관계 형성이라는 새로운 즐거움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몸은 저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정말 정녕 같은 나이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키는 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마음에 지펴진 이 불은 그 어떤 거친 바람에도 꺼지지 않겠죠. 이 불을 지피게 해준 것은 관계자분들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이겠죠.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도록 해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리고 봉사센터의 모든 주무관님들 등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와 교육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준 시흥시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어우르며 함께 나누고 감사할 줄 아는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